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참다운 종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시키고 보석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또 한반도 복음 방송국을 세워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듣고 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미랄이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족한 종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주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는 것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이렇게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 우리 필리핀 선교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왔더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서 한번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꿈도 크게도 왔을 것이고 어쩔 때는 적게도 왔을 거고 왔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간 지가 지금 한 5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올 10월 되면 제가 5년이 됩니다. 근데 저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주님께서 때가 됐음에 저를 분명히 선교지로 보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갖고 온 선교사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무슨 말씀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너무 알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가 많이 됐던 사람은 모든 게 다 좋겠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보니까 매일 울기만 해요. 저 이현영 목사는 성교와는 관계가 없는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뒤쪽에 보면 제 와이프며 그리고 목사님이십니다. 최응순 목사님이신데 강북구 우이동이라고 우이동에 가시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너무 참 주님이 보시기 좋은 열매를 맺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행복한 사람들이 할 때 우리 애엄마가 암으로 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저 믿을 거 목사님 믿는 데가 있어요? 없죠. 믿는 데 탁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살려만 주시면 어느 곳인지 어디서든지 사용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사용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주님하고 절대 약속하지 마십시오. 약속하시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바람에 매일매일 울고 있어요. 정말 울고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울고 있습니다. 저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주님한테 그 기도해서 한 8년 됐습니다만은 주님 저 어짐치고 똥치는 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집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필리핀을 가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야 주님의 이게 응답이다. 할렐루야 하고 갔죠. 2년간 얼마나 울고 다니는지 몰라요. 또 축복을 주려면 그만큼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엄청 울고 다녔어요. 2년째 울고 다녔더니 캄보디아 목사님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시는데 왜 울고 다닙니까? 저 캄보디아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 좋다. 어디를 못 가냐고 캄보디아를 갔어요. 캄보디아를 딱 갔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거기 도착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뭐 저한테 뭐 주어진 사역지다 그런 생각을 않고요. 그냥 참 마음이 좀 편하다. 그랬더니 제가 올해 6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그마할 때 느꼈던 그 시골 풍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포근해지고 거기서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필리핀에 한번 혼났죠? 왜 알고 됐죠? 그래서 그랬죠. 주님, 나 캄보디아 말을 배우지 않냐 하면 절대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누구 마음이냐고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했냐, 올 10월이면 5년인데요.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사역은 제가 했던 걸 말씀드리고, 그냥 캄보디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선교 보기를 오게 되면 한 시간 갖고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뚜껑 내려보지도 못합니다.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기 잘 아신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래도 그쪽에 많이 있었으니까 캄보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마칠까 합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는 면적이 1.5배가 더 넓습니다. 근데 넓은 대신에 거기는 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평지라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또 인구는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땅은 넓은 데다 인구는 없으니까요. 거기 가서 땅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분은 땅 갖고 부자 됐죠. 얼마나 땅을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아직 땅을 안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아니,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명을 그냥 소개하실 것 같죠? 내가 나를 알고 주님을 알면요,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시험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땅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는 따뜻한 나라라 상무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무작이 가능한데 일무작밖에 못해요. 아, 근데 목사님, 그 애들이 게을러서 그러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수로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는 갖다 쓰는데, 거기는 그게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해줘야 많이 되죠? 그러면, 아, 그러면 목사님, 새 파가지고 물 뽑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전기세가 더 비쌉니다. 거기 쌀 50kg, 쌀 좋은 쌀이 지금 한 35불 정도 갑니다. 35,000원 정도, 5,000원 좀 조금 높습니다. 근데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쓰면 전기값이 더 들어오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겨우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 일을 하는데요, 아침 5시도 안 돼서 시끄럽게요. 그럼 아침부터 이런 친구들이 겨우른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되면 딱 한숨씩 자요. 그래서 이현희 목사 처음에 갈 때 그랬죠. 야, 이 새끼가 진짜 겨울러. 아, 자지 말고 빨리빨리 이러고 빨리 집에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현영 목사도 점심만 먹으면 한숨씩 잡니다. 왜냐, 그때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아, 이렇게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은 같다 했는데요. 너무너무 더웠고 하다 보니까 오전에 다 찜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일을 또 해야 몸이 올라와요. 저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겨울지 않고요. 물도 좋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캄보디아 사람들은 순발합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는 우리 아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장가 잘 가겠죠. 그런데 만약 혹시 한다면요, 필리핀보다는 저는 캄보디아 애들을 키우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캄보디아 결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는 50세 미만 한 달에 250만의 소득이 있으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완전히 막았습니다. 한국하고 결혼은 안 된다고 딱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엄청 좋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아까 전 목사님과 말씀 같이 드렸는데, 거기는 불교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갈 때 정말 불교 나라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불교 나라는 불교 나라인데, 우리 옛날에 토속신앙 있죠? 단골래 이런 식으로 민속신앙이 더 강합니다. 민속신앙이 엄청 강합니다. 그 애들 성품 착하고요. 자기가 없어도 남에게 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좀 낮죠. 우리나라가 부자나라거든요. 근데 행복지수가 낮아요. 목사님 점심 드시고 나고 나 저녁에 뭐 먹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죠. 그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것 가지고 같이 나눠먹고 행복해 보면, 아, 이게 행복지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농사는 일모자. 그리고 사람들 소품이 참 좋고요. 종교는 불교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민속신앙이 더 강하고요. 그리고 거기도 잘 사신 분들은 엄청 잘 삽니다. 우리나라, 자, 조금 후진국일수록 정권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자들 게임이 안 됩니다. 그쪽 부자들하고는.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대신에 한 80% 이상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계신 분들 한 1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 보험금이 한 150불 정도 했었어요. 15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았고요. 근데 지금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50불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시게 되면 한 달에 120불에서 150불 정도 법니다. 저 우리 목사님도 남자 목사님도 몇 분 계신데요. 저 가서 울기도 잘하지만요.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거기는 밥을 안 줘요. 밥을. 거기는 잘 사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3끼 부인이 다 가서 밥을 해서 같이 식구들끼리 먹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말했을 때 한 80% 이상은 못 살면 빈처럼 생각하시면 되니까 먹고 싶으면 자기가 바로 앞에 가게 나가서 사다가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고 싶으면 사다 먹고 아빠가 먹고 싶으면 사다 먹고 근데 아니 사다 먹을 돈으로 밥을 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말하고 한 공기에 거기 밥 한 공기하고 반찬 한 가지 먹으면 0.5달러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0.5달러. 근데 0.5달러 가지고 식구들이 밥을 못 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죠. 엄마가 배고프면 살짝 가서 먹고, 아빠도 배고프면 살짝 먹고, 딸도 배고프면 살짝 가서 사먹고. 아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예! 오늘 아빠 당장 또 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제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이따가 혹시 명함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선교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한 1년 한 6개월 전에 우리 한국 방송에서 캄보디아 우물 파주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해요? 아니면 식은 밥이라도 줘야 해요? 안 줘야 해요? 식은 밥이라도 줘야 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쓰임은 달란트대로 쓰임이 받습니다. 정말 알곡인 사람은 알곡으로 쓰임을 받고 알곡 같은데 쭉쟁이는 쭉쟁이로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 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도 굉장히 했어요. 우물을 팠는데 5m도 안 파가지고 물이 가뭄만 되면 없어지고 이게 안 좋다. 물이 우리철에 물이 들어가서 안 좋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가서 했을 때 보니까요. 그 흙탕물에서 그 물을 먹어요. 그 물을 받아놨다가 깔쳐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정말 우물이 그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선배 목사님들도 와서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가게 되면 18호째 우물을 팝니다. 제가 올 때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나 우리 기념으로 해서 우물 하나 파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물 파드릴 때 행복한 교회 먼저 저는 이름을 먼저 안 씁니다. 교회를 먼저 씁니다.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거 교회에서 해줬구나. 그걸 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 강조한 게 아니라 강조고 그 다음에 한국 복음 방송에서 전 목사님이 우물 기증 내가 그거 써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가면 18호 우물을 팝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물을 파시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삽으로 파고 이렇게 넘어간 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땅이 좀 물러요. 그래서 새빨부 밑부분에 빼쪽은 화살촉 같은 게 있고요. 위에도 물을 집어넣고 흔들흔들흔들 하면 쏙쏙쏙쏙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파이프 하나가 한 3m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자꾸 흔들흔들어 가고 파고 들어가요. 근데 그걸 제가 9개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327잖아요. 27m까지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27m 들어가고 나면 그 가에다가 또 PVC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안에 쇠 아까 집어넣었던 걸 빼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27m에서 25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15m만 들어가면 러 떡이라고 합니다. 러는 좋다. 떡. 물이 좋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번에 18호를 판지다마는 가뭄철에 한 번도 말라보지 않았어요. 우물이. 근데 우리 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아빠 절대 우물 파지 마. 애들 때 방송이 나왔는데 엄청 좀 안 좋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 아빠 캄보디아인데 아빠도 우물 팔다 했는데 아빠도 나쁜 사람 된 게 절대 하지 마.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빠 생각은 이렇다. 근데 그분이 찬양에 와갖고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다. 근데요, 저희가 사는 곳은 저는 CM립이라고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CM립이라고 앙코르왓이 있는 도시에 삽니다. 저는 도시 그 변두리에 살아요. 근데 거기 동네는 또메시아비라는 큰 자연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많은 동네입니다. 근데 조금 물이 없는 동네로 가면 200m를 파도 물이 안 나와요. 목사님, 파주예요? 안 파주예요? 아, 파주야죠! 물먹고 살라고! 아니, 그 뒤에 죽이려고 살리려면 둘째 치고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파주야죠. 근데 거기는 팔려면요? 한 200만원 됩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요거 이렇게 이렇게 파면 한 20만원 듭니다. 뭐 파주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18억을 팝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있다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선교도 한국에서 먹게 신 것 같이 똑같습니다. 예? 거기를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제가 무료 어린이집. 우리 저 사모님이 그거든요. 아니, 목사님은 왜 입만 벌리면 무료 하는 거야? 아, 그럼, 목사가 무료 하지, 무슨 소리예요? 돈 받고 해요? 영혼 구원 돈 받고 해요, 목사님? 영혼 구원 돈 받고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목사님이 하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헌금도 주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어린이 무료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를 행복한 사람들이지 할 때도, 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살려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래서 절대 저 손 안 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손 한 번도 벌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벌려봤어요. 나 이러이러 그런데 나 지금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가서 했던 사역 내역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러이러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무료 어린이집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함께 하고 싶다 했더니 연율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재밌게 살았나 봐요. 아이, 그래도 아까 오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고맙지. 내가 그러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선교에 하시니까 마음 똑같이 변치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오시게 되면요.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목사는 힘들 뿐이지 어디를 갖다 내놔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약간 힘들 수는 있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거, 애들 사역하는 거, 동네 좀 세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다 보면 지금 2시간, 3시간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또 캄보디아의 선교, 캄보디아의 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한반도 복음 방송에 우리 회원님들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셔서 복음의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종들로 사용하시고
그 가정 가정 또 기도하는 제목 제목 사역지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또 바른 곳에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